예, 뒤에 모신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마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 관세음보살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손을 들으시는 이것을 가리켜서는 인계라고 합니다. 인계는 이것이 하나의 그 표징인데, 이렇게 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무예신이라, 없을 무자, 두려우려 자, 그 중생들한테 그대는 그 관세음보살 나를 의지하면은 조금도 그 두려울 것이 없느니라 하는 그런 아주 그 온전히 중생을 오로지 감싸고 중생을 보호하는 그런 하나의 표징이 이렇게 손을 들은 것이고, 또 한쪽 손은 이렇게 알로 내려서 이 밖에를 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원이라. 여원이라는 것은 가투리어 자. 가투리어가 아니라 주울려 자. 주울려 자하고 원은 그 원을 온 자. 그 중생 그대들이 나한테 바라는 것은 모두를 다 죽였노라 하는 그러한 이것의 하나의 인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불상을 보실 때는 그렇게 의미 있게 보시면 더욱더 의의가 깊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무예신이라 중생의 그 두려움을, 공포심을 다그 제거해서 아늑한 그 부처님이 품 안에 안우는 그런 이것은 하나의 표징인 것이고, 이렇게 그 알로 손을 내려서 밖으로 내미는 것은 그것은 중생한테 모두를 다 아낌없이 어느 때든지 조금도 주저 없이 생명까지도 주겠다 하는 그런 부처님의 대자 대비를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가서 법화경 품수가 28품이 있습니다. 28품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25품이 관세음보살 본품입니다.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본품은 아르시지요. 관음경이 즉 말하자면 관세음보살 본품입니다. 관음경 보면은 하여간 모두를 다 중생의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라면 아들을 태어나게 해주고, 딸을 바라면 딸을 태어나게 해주고, 재산을 바라면 재산도 주고, 하여튼 얼핏 생각할 때나 너무나 속스럽게, 아이 중생 욕심 한도 끝도 없는 것인데 그걸 다 달라는 대로 주시면 부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두를 다 우리 중생이 바라는 것을 주신다는 그런 그 보장을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것이 좀 속스러운 것도 같지만은, 또는 그 부처님의 그 대자 대비 모든 하나부터 100가지 하여튼 중생을 다 이어온다는 부처님은 대자대비로 생각할 때는 아주 부처님의 그런 깊은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격을 따름입니다. 제 말씀을 들으시고 나중에 관음경을 한번 더 보십시오. 하여튼 이것저것 우리 뜻을 다 들어주신다는 걸로 해서 관음경 뜻이 거기에 다 원만히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교를 믿는 그본 뜻은 인생 고를 없애기 위해서 믿지 않습니까? 중생의 고생 세계이기 때문에 그 인생 고를 떠난다는 데 불교의 그야말로 대강령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 세상은 그 고생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들어는 재미도 상당히 있고, 무엇이 또 성취가 되면은 그런 것도 재미가 지고, 또 가족을 구성하면은 내부 사는 것이나 자식을 낳고 사는 것이나 모두가 다 하나의 재미지 않는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저런 것이 그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런 것도 모두가 다 고생이란 말입니다. 잠시간 그 안락스럽고 행복스러운 같이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고생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안락스럽다는 그것이 그 고유한 그런 고정적인 안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생로병사이니까, 노병사라. 아이 참 우리가 태어날 때도 사실은 그 어머님께서 얼마나 참 고생고생하고 우리가 태어납니까? 생명을 걸고서 자식을 분만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날 때부터서 고생스럽고 또는 낳기 전에 어머님 그 뱃속에서 태아가 또 얼마나 또 고생을 많이 합니까? 인간로 그 부모님 그 어머님한테 그 태에 안 태어났으면 그런 고생이 없을 것인데 태안에서 그 가까운 데서 참그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 않겠습니까? 아니 또그 날때 고생이라 또 나누면 또 이제 그때 낳자마자 결국은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소수어라 소수어라 이제 적을 소자 이제 물수자 적은 물에서 사는 곧 나날이 줄어가는 그런 물에서 사는 물고기나 또 같은 것이 우리 목숨이란 말입니다. 하루 살만치 우리가 죽어간 갑니까? 죽음이란 것은 결국 노소부정 아닙니까? 늙다고 해서 뭐 빠지 죽은 것도 아닌 것이고, 젊다고 해서 꼭 나중에 죽는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다는 것은 결국은 죽어가는 길이나 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나 소소라 적은 물에 담긴 물고기나 이제 같단 말입니다. 또는 도소양이라 그 도사창에 끌려가는 결국은 양이나 같단 말입니다. 걸음걸음 죽음길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결국 걸음걸음 지금 죽음길입니다. 아무리 잘 살라 해도 결국은 죽어간단 말입니다. 이거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들은 무슨 허망한 것에 그냥 팔려서 그런 것을 깊이 못 느끼나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결국 그야말로 참 인생이라는 것이 허망한 그런 무상한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는 이것은 이 고생뿐이라 사실은 참다운 안락은 없습니다. 우리가 속아서 안락스럽다, 행복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사바세계는 인생 고뿐인 것이지 안락은 없습니다. 재미스러운 것도 모두가 다 고가 근원돼서 이제 순간 찰나 우리가 착각을 해서 안락스럽게 보일 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도 인생골로 떠나는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사제법문 같은 것도 온전히 인생골을 떠나는 그런 법문입니다. 인생골을 떠나기 위해서는 또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지요. 오늘은 이 결제 날입니다. 이 결제란 것이 공부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여튼 피가 약동하고 말입니다. 보람이 있고 또는 자기 신명을 내걸고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임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가불자님들도 적어도 이 결제하고 그런 때는 자기 생활을 그야말로 참 재검토 하고 매서운 그런 참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내 인생을 최선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최선으로 산다는 것은 성자의 길 따라서 성자의 인생을 가장 바로 산 그런 표범적인 분들 아닙니까? 석가나에서나 다 그렇습니다. 성자의 길이란 것은 조금도 허투루 살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성자의 길을 표준으로 하고서 자기 생활을 우리가 이제 재검도 하고 반성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허방이 이몇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엉뚱하니 그냥 우리가 그 허방에 빠져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허방이 한 가지는 암중 공부라. 그 암중 모색한단 말입니다. 참선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우리 본래 면목자리, 본래 자기 면목자리를 깨닫는 것이 내가 참나가 무엇인가 하는 참나를 깨치는 것이 그것이 참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제 방법이 있는 것인데
방법이 없어 그냥 덮어놓고서 그냥 공부한단 말입니다. 참선하는 방법도 대체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그 선지식들이 무슨 그 문제의식이지만 그것이 화두인데 화두를 주면은 화두에다가 그냥 자기 온전 혼신의 그런 힘을 다해서 화두를 우리가 이제 의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또한 가지 방법은 그 묵조선글에서 우리가 그 부처님 가르침 따르면은 본래가 부처인데 새삼스럽게 의심할 것이 무엇인가? 본래 부처니까 그 믿고서 그대로 가면 되면 그만인데 우리가 새삼스럽게 의심이란 것은 그것은 뭐 쉬운 일이 아닌 것인데 그런 의심할 것이 무엇인가? 해서 잠자코 마음을 우리가 이제 비추어보는 그런 묵조선, 잠자는 묵자, 비추조자 묵조선 있고 또한 가지는 자성선이라. 자성선이라 스로자자 성품 성자 말입니다. 우리 본성 그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찾고 나가면 된다는 그런 것이 자성선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세 가지 방법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다나 그 선지식들이나 선배들이 우리한테 그 어느 문제를 주면은 그 문제에다가 우리가 이제 의심을 품고서 그래서 아주 그야말로 자기 온 정력을 다해서 이제 의심을 풀어가는 그런 화두 공안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그 의심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부처님 말씀이나 그 도인들 말씀 들어보면 본래 부처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 우리가 100% 믿고 나가서 정진하면 그만인 것이지 의심을 품을 필요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이른바 이제 잠잔묵자 이제 비추조 잠자코 이제 자기의 본래 마음을 비추어 본다. 그것이 묵조선이고 또한 가지는 자성선이라 스로자자 성품성자 이 자성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 거면은 자성이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자성청정심이라 자성청정심이라. 자성은 스로자자 성문성장이니까 이제 우리 본성 아닙니까? 우리 본성이 이제 자성인데 우리 중생들은 자기 본성을 자기가 지금 잘 모릅니다. 내 본성은 지금 내 마음이지 않는가? 이렇게만 어렴풋이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성이 그것이 내 마음이면은 내 마음은 어떤 것인가? 내 마음은 깊이는 과연 얼마나 깊고, 또내 마음의 넓이는 얼마나 넓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막연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무슨 눈에 훤히 보이면 모르겠지만은, 보이기도 이제 않단 말입니다. 않고, 또 마음 깊이도 그 부방한 사람, 옹졸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좁습니까? 그러니까 또 마음이 깊은 사람은 또 이제 들여깊어서 뭐 한두 끝도 없이 묵히거니 그 사람 속을 도무지 알 수가 없도록까지 이제 마음 깊은 사람도 또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마음이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사람이 정말하자면 이제 성인이란 말입니다. 마음은 그야말로 참 한참 신비로운, 이 세상에서 신비롭고 불가사의하다. 여러 가지 것이 이제 불가사의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것은 역시 마음입니다. 어떻게 헤아릴 수 없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도 금방 남 좋아했다가 또 조건이 바꿔지면 또 금방 싫어했다가 내외관도 그 같이 만날 때는 서로 당연히 좋아하는 게 만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또 무슨 여건이 생겨가지고서 또 그래 싫어지면 또 그때는 그냥 내가 너 헤어지고 너는 죽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사람 마음이 참 그야말로 요물스럽단 말입니다. 참 요물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에 그야말로 참 불려야하고 또는 복잡하고 또 불행하고 이제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면은 그런 것도 모두가 나아가 그 요망스러운 결과 마음짓이란 말입니다. 마음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얇아서 그래요. 마음이 얇으니까 갖다가 이제 마음 깊이로 좀 안다 모르겠지만 얇으니까 이제 얇은 그대로 금생에 나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이제 무엇이 그야말로 좋고 또 이제 얇은 마음에서는 꼭지 몸뚱이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지 몸뚱이만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야가 짧으니까 우선 가까운 지 몸뚱이만 자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과거 전사에는 이와 같은 몸이 있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과거는 이와 같은 몸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 소방한 사람들은 과거도 똑같이 이런 몸이 있고 죽은 다음에 내생 가서도 이제 이와 같은 몸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몸뚱이 이것은 금생에 받은 몸뚱이 이것은 과거 전생에 없달아서 금생에만 지금 받은 것입니다. 금생만 받은 것이지 어디에도 똑같은 것이 없어요. 그것이 내생 가더라도 금생에 지은 업이 과거 전생에 지은 업과 똑같아 가지고서 똑같은 몸을 받겠습니까? 내생 가면 또 다른 몸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제할 때는 그런 것 저런 것을 깊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사실 나라는 것이 이것이 참 무엇일 것인가? 내 마음이 얼마나 깊을 것인가? 마음 잘못 쓰면 아까도 언제 말씀하셨다나 별스러운 참 아주 그 요망스럽고 또는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참 아주 불신풍조 여러 가지 하여튼 혼란스러운 것을 다 야기를 시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 모르는 사람 그들은 범부여요. 범부가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조금 과거 전생에 좀 자기가 지은 바가 있어서 군수도 되고 또는 도지사도 해먹고 이제 대통령도 해먹고 이제 헐난가 이제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지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할 땐 사실은 영원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간이 참다운 진리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가치가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무슨 선거가 있으면 한 번이나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해서 경험을 많이 해보시지 않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욕하고 없는 것도 갖다 인연까지 꾸며가지고서 이제 중상을 하고 말입니다. 그런 추자벌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그래가지고서 대통령 되고 못 되고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참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사람이. 참사람은 성인이란 말입니다. 성인입니다. 참사람 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마르십시오. 참사람 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이것이 바른 코스란 말입니다. 참사람이 안 되면은 그대로 말아보는 것이 아니라 몇 생을 다시 태어나고 해도 역시 꼭 참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면은, 우리 마음의 그 근원자리, 마음의 근원자리는 바로 참사람 자리란 말입니다. 마음의 근원자리는 바로 성자의 마음 자리입니다.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버릇 붙여서 갔다가 이제 금생 이상한 게 돼서 마음을 그렇게 좁고 옹졸하고 이제 얕게 쓰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이 깊이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마음 깊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모양이 없는 것이 마음이 지금 물리 같은 모양이 있어가지고서 깊다 얕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마음은 본래가 모양이 없어나서 깊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한의 깊이입니다. 그 마음은 그러면 얼마나 넓을 것인가? 마음은 아까 명상 시간 때, 아까 입정 시간 때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과 같이 마음은 허공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은 바로 허공입니다.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이제 횡허니 이렇게 크기만 크고 내용이 또 무엇인지 부실하면 별것도 아니겠지요.
그 한도 끝도 없는 영원의 생명, 영원의 생명이 그것이 이제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제 부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것이 뭐 어디 가서 그렇게 저 하늘에 가서 별도로 어디 가서 지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도 끝도 없는 생명 자리, 한도 끝도 생명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고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서를 보나 마태복음서를 보나 다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해 있어요. 우리 중생들이 잘못 알아보니까 중생들들은 아 그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고 부처님이다. 이러면 중생들이 알아먹겠습니까? 못 알아먹을 테니까 이제 그래저래 방편을 써서 그런 것이지. 그분들이 본 뜻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그 한도 끝도 없는 마음 자리가 바로 참다운 부처님이요 참다운 하느님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하고 또는 경을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그 암중모색으로 그냥 덮어놓고서 이먹고 또 갔다가 무 이렇게 이제 할 것이 아니라 그 도인들이나 부처님의 본 뜻은 그 마음 자리 그대로 바로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달마 스님도 그러고 육조 현행 스님도 그러고 다 그래요. 그렇게 달마 스님께서도 그 불임문자라. 달마 스님 때 이제 불임문자라는 건 달마 스님께서 아 문자를 배우지 말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문자의 뜻에 글의 뜻에 우리가 집착을 말고서 바로 근본 그 마음 자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께서 하신 법문이 립행입이란 말씀이 달마 스님 그 법문이 그 요체입니다. 립입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는 그냥 여러 가지로 고증을 밟아서 그전에는 달마 스님이 무엇을 냈다 이제 그런 것이 많이 나왔어요. 후세 이제 사가들이 갔다가 그걸 다 이제 그렇게 고증을 밟아가지고서 그 다른 것은 이제 그 달마 스님한테 가탁해서 그렇게 붙인 것이고 달마 스님 참다운 것은 이것은 립행이라 이것만이 이제 달마 스님이 참다우게 이제 말씀한 것이다. 이래서 이제 그 립행입이 있는 것인데 립은 무엇인고 하면은 다스릴 리자 더립자 말입니다. 아니 이치로에서 먼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달마 스님은 덮어놓고 소리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문자는 그냥 다 배제해버리고서 그냥 덮어놓고서 어떻게 이제 참선하고 갔다가 벽만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치로, 이론적으로 먼저 체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사주 도신 스님도 그래요, 도신 스님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먼저 반야바라밀을 듣고서 그 여실하게 반야바라밀을 공부하고 들어가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 가르침은 그야말로 참 어디까지나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서구 지방의 기독교의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기독교 그 여러 가지 그런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 이론과 실천과에 대해서 어디다가 중점을 둘 것인가? 그러니까 실천에다가 중점을 둘 것인가? 이론에 실천을 둘 것인가 말입니다. 또는 철학과 종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말이십시오. 철학이라는 것은 인생과 우주의 근본 도리를 이론적으로 체계를 세운 것이 철학은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는 갖다 그 자리를 그때는 우리가 생명으로 바로 민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에다가 역점을 더둔 그런 신학자도 있고, 또는 철학에다가 이제 역점을 더둔 분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조화를 취해야 한단 말입니다. 조화를 종교와 철학과 이론적인 면은 철학 또는 갖다가 실천적인 면은 이제 종교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그러면은 이론은 이제 말하면서 아까도 말 맞다나 불성은 갖다가 이제 자성이다 또는 불성이다 또는 도다 뭐다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말씀이 되겠지요. 그러나
자성이다, 불성이다, 또는 진여다, 이런 것은 이제 이로인데, 거기에 그쳐보면 그것이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운 그것은 생명을 이렇게 하나의 표현하는 건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참다운 것은 그것이 생생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부처님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제 교학을 많이 배워서 정말 참 교학적으로 해서 이제 불교 학자가 되고 뭐 된다 하더라도 그 순수한 마음으로 불교를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이제 그래야 이제 이른바 참다운 공부가 되고 이제 성의자 되고 온단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남무아미타불을 우리가 이제 외인다 하더라도 남무아미타불 그냥 이룰롬사 남무아미타불은 결국은 그야말로 참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이제 내 마음의 본성을 많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은 쉽겠지요. 그러나 이론적으로서는 그것이 별로 참 맛이 없단 말입니다. 남무아미타불은 자성미타라. 내 생생은 그 생명의 본체가 생명이 바로 그때는 이제 남무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우리가 그 간절히 믿고서 아미타불이 의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가 그때는 차근차근 그때는 이제 우리가 부처가 이제 되어간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다나 우리가 아이 보통 지금 내 마음이라는 것은 좁지만은 마음의 결국은 바탕은 마음의 근원은 내내야 이제 부처와 더불어서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의 넓이도 천지 우주를 다그 속에 이제 다 담아 있습니다. 모양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불사님들 잘 생각하십시오. 모양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양이 있어 놓은 것들은 그것이 한계가 있게 안 되겠습니까? 아니, 시간과 같다 공간 속에 이제 딱 얽매여 있단 말이에요. 모양이 있는 것은. 그러나 모양이 없다는 것은 시간 공간의 것들은 제약을 받지를 않습니다. 한도 끝도 없단 말입니다. 깊이도 한도 끝도 없고, 또 넓이도 한도 끝도 없고, 이런 거 허공과 더불어서 결국은 같단 말입니다. 내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이나 다 그래요, 모두가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 내 마음은 정말로 참, 지금은 좁지만은, 본래 마음 한도 끝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뭐, 저 사람은 욕도 잘하고 저 사람 갖다가 이제, 뭐, 들은 나쁜 짓 많이 하죠. 저 사람 마음은 이제, 그렇지. 아무튼 저 사람 마음은 아주 본래대로 그렇게 좁지 않겠는가. 이러나, 그 사람 마음이나 누구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석가모니 마음이나 달마스니 마음이나 예수 마음이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모양이 없어나서 그때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모양이 있으면 비교가 되겠지만은, 모양이 없는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물질이 아닌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할 수도 없으나, 내가 내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듯이, 마음은 분명히 존재하는 생명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끝도 갓도 없이 깊고 넓고 한도 끝도 없는, 그러면서도 그 만덕을 갖춘 그 자리가 바로 마음 자리입니다. 그 부처님 그 84,000 법문이 그렇게 고우정령으로 말씀하셨지만은 모두가 다 마음 자리를 풀이한 것이에요. 마음 자리를 다. 마음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공덕이 많은 것이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달아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법문이 84,000 법문입니다. 그리고 그 법문 가운데도 그냥 직통으로 다른 것은 이 방편 가설은 그냥 씌워놓고서 그냥 마음만 오로지 공부해서 깨닫는 공부가 이른바 참선 공부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생각하실 때는 아이, 참, 뭐, 스님네는 참, 보기만 해서 그냥 뭐 한철이고 두철이고 이제 참선 공부를 이제 하겠지만은, 우리 같은 제가 볼 자님들은 그렇게 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절대로 마르십시오. 또 이제 스님네들 가운데서도, 아이, 참, 그 내가 이제 사회봉사도 하고, 내가 사회에 진그 빚도 많은데, 부모님한테 진 빚도 많고, 그 모두가 다 일반 사람들한테 진 빚이 많은데,
내가 선방에 들어앉아서 공부하게 써놓으면 그런 봉사나 그런 것을 전혀 못하니까 빚만 더욱더 내가 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절대로 말하십시오. 어찌 그런 거 하면은 가령 선방에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합시다. 선방에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그 선방 밖에 있는 저 사람이나 선방 안에 있는 나나 마음차림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한마음입니다. 더 확실히 말씀을 하면은 우주 전체가 순수한 하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환병돌이나 법화장돌이나 다 그런 돌입니다. 우주 전체가 모두가 다한 마음이다. 그것이 이른바 불교 말로 해서 일체 유심조라. 그 우주가 모두가 다 오직 한 마음 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교는 사실은 유심론입니다. 물질이 분명히 있는데, 명명백백이 분명히 있는데, 어째서 갖다가 이제 모두가 이제 마음뿐인가? 영가, 현각대사가 이제 헌 말씀이 있어요. 몽니명명유육치라. 꿈속에서 보니까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이제 하트끝이 이렇게 이제 다 있지만은, 카쿠 공공무대천이라. 깨달은 뒤에서 보니까 그때는 깨달은 뒤에서 볼 때는 그때는 각후 공공무대천이라 천지 우주가 다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비어있다는 것은 물질이란 찌꺼기가 사실은 본래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로 심신미묘합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면은 불교란 것은 우리 소박은 상식적으로는 다알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생명 자체, 이른바 형이상학적인 그런 존재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우리가 긍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 하나의 것은 그냥 일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는 존재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지 사실은 없단 말입니다. 왜 없는 것인가? 항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있는 것같이 우리가 착각될 뿐이란 말입니다. 존재란 것은 그렇게 이른바 제법이 공입니다. 딱 공이란 말입니다. 공부할 때에 그 몸이 찌뿌드대하고 몸이 거부하고 몸에 이제 무게가 생기고 그런 때는 이 몸뚱이 본래로 다 비어 있다. 본래로 다 이제 다 비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 내 몸뚱이 무슨 50kg, 60kg마다 이제 무게 나가는 그런 몸뚱이가 왜 비어 있다고 하는 거? 이렇게도 의심을 품으시겠지요. 이 업장만은 우리 중생이 생각할 때는 60kg 또는 70kg보다 그런 하나의 중력을 느끼지만은 신통을 할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지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이 착각을 해서 그런 무게를 느끼는 것이지 성자들은 이른바 여러분들 삼명육통이라는 말씀을 가끔 들으시지 않습니까? 삼명육통을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통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몸이 이것이 꽝꽝한 물질이어서 어떻게 참 다르게 변동할 수가 없고 또는 무게도 갖다가 이제 무게가 50kg가 되면은 하늘로 떠서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것이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게 신통분들은 갖다가 이제 본래 어느 자리를 채워보니까 그때는 이제 신통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만 따라 불리면 그냥 발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것이 그렇게 그 깊이도 한도 끝도 없고 신통도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란 것은 만능의 자리입니다. 만능의 자리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 나쁜 버릇 때문에 욕심을 부른 버릇 또는 진심을 성내는 그런 버릇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게를 느끼고 꼭이 한계 내 소리가 딱 스르 구속당해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참선을 하더라도 암중모색 그 덮어놓고서 그냥 그렇게 이제 계속 화두를 덮어놓고서 의심을 먹을 때는 얼마 안 가면 그냥 상기가 됩니다. 상기가. 기가 올라서 놓으면 그때는 잘못 고쳐요, 그것이. 화두를 놔버려야지. 안 놓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드는 것도 하나의 그도 이제 방편이기 때문에 화두를 통해서 그 의심이 없는 자리를 빨리 우리가 이제 느껴야 돼요. 이놈의 화두를 빨리 타파해야 됩니다. 화두란 것은 맨날 그냥 의심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타파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 자성 자리, 우리 불성 자리를 갖다가 이제 빨리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마 스님이나 육조현웅 스님이나 또 마교 도일 스님이나 임재 스님이나 그런 쟁정은 조사에 있어서는 화두란 것이 없어요, 그것이. 저 뒤에 이제 송나라 때 사람들 근기가 약하니까 갖다가 이제 임시로 결국은 전혀 불성자를 알리키기 위해서 이제 화두가 좀 생겨나온 것이지. 그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든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다나 그 청정무비한 그 본래 진여 불성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서 그 진여 불성이 무엇인가? 그 근원을 의심해야지. 아니, 그 상대적인 문제 상을 가지고서 갖다가 이래저래 뭐 CIB한 이제 의심하면 하안도 그것도 마음만 괴롭고 아까 말씀하셨다나 그냥 상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도리를 모르고서 당 것이 그것이 이른바 이제 암중선이요. 암중모색하는 건 말입니다. 또는 한 가지는 그 문자선이라, 경을 좀 많이 배워서 알기는 제법 뭘 안단 말입니다. 근데 아는 것은 백날 따져봐도 우리 자성, 우리 불성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갈등만 생기지 말입니다. 그 니체 철학, 또는 스피노자 철학, 또는 칸트 철학, 헤겔 철학, 그런 철학도 얼마나 많습니까? 위대한 그런 그 이름 있는 한 철학자의 그야말로 한 책에만 다 터득을 하던 몇십 년권입니다. 또 알아본질자 글로 해서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마음의 본성품이 무엇인가? 인생과 우주의 근본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도저히 그 가운데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팔만장경을 그야말로 참 통달해버린다 하더라도 그걸로만 해서는 우리 공부가 참선이 깊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문자만 배우고 문자로만 따지는 그것이 이른바 이제 문자선 그래요. 문자선이라. 그리고 참다운 선법이 그것도 아니지요. 아까 암중모색어는 암중선 모양으로. 또는 한 가지는 야오선이라. 야오란 것은 이제 여우입니다. 여우. 여우란 놈은 뼈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보고도 봤다고 또는 갖다가 이제 어디만한테 공부가 안 돼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내 했다 그러고 자기 스스로 어느 경계에 이르지 못하고 경계에 이르렀다. 그런 증말하자면 이제 미정을 증으로 증명하지 못한 것을 증명했다고 하고 또는 미오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식의 증말하자면 아주 거짓 참선 이것이 야호서입니다. 더리아자 여호자 이제 여우라는 놈이 그 꾀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짓풀이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암중모색어는 그것과 또는 문자로만 따지는 그런 문자선과 또는 미처 증명을 못하고 증명했다는 못 깨달았다 하는 그런 야호선 이세 가지가 이것이 참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 병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불자님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선방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사회봉사를 내가 못하고 빚만 지고 내가 있지 않는가 부모님한테나 일반 사회인들한테나 내가
공연이 그야말로 참 빚만 지고 이제 빚만 누적되지 않는가. 이렇게 마음으로 자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째 그런가 하면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마음이란 것은 이것은 한계가 없이 하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주가 하나의 마음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음이 그 모양이 있고 이것이 물질 같으면은 한계가 있겠지요. 네 마음, 내 마음 다르고 이제 다 그러겠지요. 그러나 물질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모양이 없는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모양이 있어야 비교가 되는 것이지. 따라서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네 마음, 내 마음이나 우리 스스로 업을 좀더 짓고 덜 짓고 해서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지 마음 자체는 구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는 우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이나 내시나 물이나 또는 해나 달이나 그런 것도 모두가 다 그런 것도 모양이 산이고 모양이 물인 것이지 그런 것이 순수 에너지, 순수한 생명은 똑같이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게 불교가 아니 일체 유심조 아닙니까? 아니. 불교는 유심도입니다. 모두가 다 마음뿐이나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 마음, 개는 개 마음, 산은 산 마음, 해는 해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게 이제 산이 있으면은 아, 산 마음은 산신이고 아, 물이 있으면 물 마음은 이제 용왕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우주가 오직 그 끝도 갓도 없이 광대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마음과 내 마음을 적다가 말고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석가모니 마음과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석가모니 깨달아서 한도 끝도 없는 우주 마음을 그대로 깨달아서 간직하신 분이고 우리 중생들은 깨닫지 못해서 꼭내 마음도 내 몸뚱이 좁은 내 몸뚱이 뇌나 심장이나 어디 가서 이제 마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마음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나서 그 우주 마음 내 마음 다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주가 오직 그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우주가 오직 마음뿐이기 때문에 선빵에 앉아서 마음을 닦아도 바로 우주를 닦는 것입니다. 우주를 정화시킨단 말입니다. 또는 우리 제가 볼 사님들이 아이 나는 선방에 앉을 복도 못 되고 나는 여러 가지로 내 스스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아, 직업도 가져야 되고 하니까 이제 나는 참선을 못 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거면은. 그 마음 공부를 한 것은 어느 때 또는 어디에서나 다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선방에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의 그 본바탕을 떠나서 더 벌르고서 의심만 한다든가 그와 같이 암주 모색한다든가 또는 문자로만 따져서 문자 배운 것만 이렇게 저렇게 풀려고 이제 따지고 있다든가 그러면은 선방에서 공부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상기뼈망 돼가지고 평생 거지 참 아유 머리가 뜨거워서 고생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속가에 여러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자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마음자리를 떠나지 않고서 옆에 사람이나 내 마음이나 모두가 다 아, 부처님인가? 사실은 다 부처님인 것입니다. 마음이란 것은 변질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아무리 모난 사람도 역시 그 사람도 겉에 허상이 그 못나게 보이는 것이지 그 사람이 구성은 요소는 다 마음입니다. 우리 이 몸뚱이란 것이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이제 그런 원소로 안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걸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 산소나 수소나 그런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은 전자, 양성자, 뭐다, 이제, 그런 원자가 또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원자는 무엇인가? 전자나 양성자나 그런 것은 현대 과학이 측정을 못해요. 측정을 못해요. 어떻게 진동하는가? 진동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갖다가 이제 그렇게 전자, 양자보다 적은 것이지. 그 정밀한 것을 측정을 못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현대 과학을 배우신 분들 아는 바 같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 이 미세현대 가서는 현대 과학도 정밀하게 측정을 못합니다. 정확한 위치도 측정을 못하고 정확한 그런 운동 상황도 측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자고 양자고마다 그런 것은 하나의 그야말로 참그 통계적으로 또는 확률적으로 갖다가 이제 뭐 어떻게 진동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를 내면 갖다가 그때는 그야말로 마이너스 그 전기를 내면 그때는 이제 전자고 플러스 전기를 내면 그때 양자고 뭐 그러는 것이지 그것이 고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 미세현대에 이르러서는 결국은 어떻게 측정을 못합니다. 단지 그 우주에너지 하나의 진동일 뿐이다. 이렇게만 안단 말입니다. 그럼 우주에너지는 무엇인가? 현대 과학은 것은 알턱이 없습니다. 왜 알턱이 없는가 하면은 그 에너지의 실상, 에너지의 그 본래 생명, 그때는 그것이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질이 아닌 것을, 현대 과학이, 자연과학이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물질만이, 시간성, 공간성 있는 물질만을 현대 과학은 측정을 합니다. 물질이 아니면 측정을 못 합니다. 그리고 백나래에서 봐도 내려야 그때는 더 이상은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의 정체, 물질의 정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부처님 가르침 같이 모두가 다 그랬던 마음뿐이란 말, 생명뿐입니다. 생명뿐입니다. 우주는 바로 생명뿐입니다. 우주가 바로 생명뿐이라는 그것이 내내야 이제 바로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남无阿弥陀佛를 관세음보살을 외인다 하더라도, 남无阿弥陀佛를 저 어디가 지금 하늘 높은 데가 지금 계신다. 내가 애쓰고 내가 부르면은 그냥 탄력적으로 이제 나한테 와서 부는 만치는 공덕이 되겠지. 공덕이 되지요. 공덕이 되나. 그 공덕은 적은 공덕입니다. 큰 공덕은 못 됩니다. 큰 공덕은 어떤 공덕이 되어야 큰 공덕이 될 것인가? 그 아미타불과 나와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둘이 아닌 것입니다. 둘이 아닌 것인데 우리가 그 관계를 잘 모르니까 둘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주가 하나의 생명인데, 하나의 마음짜리인데, 우리 스스로가 지금 국한을 세우고 우리가 한계를 세우는 것이지, 본래의 자리에서는 다 필요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이라고 보는 것이 그것이 이른바 실상관입니다. 실상관이라. 이른바 실상연불이란 말입니다. 연불도 실상연불. 우주 생긴 대로, 우주의 본래 모습 생긴 대로 연불해야 그래야 실상연불입니다. 실상연불하면 그때는 연불선이 되어버려요. 기왕이면 우리가 염불을 하더라도 이제 염불과 참선과 이제 하나가 되는 염불선을 하시고 싶으시겠지요. 염불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우주 생긴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서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서 공부하면은 그것이 실상염불이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그것이 염불 참선이 됩니다. 우리가 가령 기독교를 믿어서, 내가 기독교를 믿어도 이제 불교와 같은 불교 지금, 선이 세상에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데, 참선도 좀 했으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는 사람은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하면서 갔다가 이제 그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다. 우주가 그 하나의 생명이란 것을 깊이 느끼고 선다고 생각할 때는, 오, 주여 하면서도 역시 참선을 합니다. 우주의 그 실상을 그대로 관조를 하니까 말입니다. 사실은 그리스의 옛날부터서 위대한 성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의 돌에다가 이제 우리 마음의 초점을 다 맞춰보세요. 플라톤의 이데아라든가, 또는 플로티노스에 갖다가 이제 소위 이른바 일자라든가, 뭐 일자란 것은 하나의 생명자리 아닙니까? 그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또는 칸트의 물 자체라든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갖다가 이제 이것이 무엇이 저것이 무엇이다. 이것은 우리 중생의 현상적으로 해내는 것이지 참다운 존재 자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존재 자체라는 것은 우리 중생 본질을 모릅니다. 시간이 짧아서 말입니다. 성자가 되야만이 비로소 참다운 존재의 실상을 우리가 훤히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선방에서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어디서 언제 공부를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본래의 자리, 본래 생명 자리를 안 놓치면 그것이 바로 훌륭한 참선 공부입니다. 선방에 있다 하더라도 본래의 자리를 놓쳐버리면 그것이 참다운 참선 공부가 못 된단 말입니다. 어느 처소, 어느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주이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선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역시 선방에서 내 공부 내가 하니까 그때는 나만 좋은 것이지 사유대에서는 봉사도 않고 이제 내가 빚만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주가 하나의 마음이라 통울 속에서 혼자 공부한다 하더라도 마음 닫고 있으면 그때는 우주를 정화시킨단 말이에요. 우주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도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우주를 정화시킨 것 같다 어떻게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사님들이 집안에 계신다 하더라도 그 마음자리, 그 보는 것마다 모두가 다 진여 불성 아님이 없다. 아까 보리방 교문에 가서 내외 생멸상인 무수중생의 무상재행을 미타의 일대 행상으로 사유관찰을 할지니라. 다 모두가 이것이나 저것이나 물이 흘러간 것이나 바람 부는 것이나 모두가 다 그 아미타불이 증명하자면 하나의 그 행동범이란 행동모습이란 말입니다. 어느 것도 부처님 모습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벌써 이제 훌륭한 참선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가 있는 것이지 어느 처소 또는 어디에서 자기 어느 상황에서 꼭 공부해야만이 공부가 잘 된다.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참 기왕이면은 이제 깊은 삶에 든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불자님들 비록 집안에서 계신다 하더라도 깊은 삶에 든다고 생각할 때는 역시 그 고요한 그런 처소에서 오직 이틀이나 사흘이나 일주일이나 또는 나아가서 할 수 있으면 3개월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렇게 한 번씩 해보셔야 삶에 들어갑니다. 삶에 들어가야 이제 마음 공덕을 제대로 그때는 우리가 이른바 덕력이라 힘을 얻어서 깨달아서 그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세속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장애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른바 공부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아까 제가 말한 바 같이 삼매는 못 듭니다. 삼매는 들기가 어렵습니다. 삼매 든다는 것은 오로지 마음이 하나의 장소에 하나의 조세에 딱 모아져서 그 흔들리지 않아야 그래야 이제 삼매란 말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이제 이른바 참다운 우리가 이제 불성 진여 불성을 우리가 그때는 아주 그 스스로 그때는 깨달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마음한테 들어 있는 그 무량 공덕 상주부동하고 영생불멸하고 또는 만덕을 갖추고 있는 그 공덕을 우리가 그때는 이제 스스로 이제 우리가 수행해 쓴단 말입니다. 삼명육통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그런 그 여러 가지로 신통묘지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도인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깊은 삼매자를 못 든단 말입니다. 세상이 하도 소란스럽고 또 근기가 이제 약해서 오랫동안 좀 그렇게 잘 참여할 것인데 지금 150년 전에 이제 간 그 인도의 라마크리슈나는 그분은 아깝게도 이제 52에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50 넘으신 분들도 이제 막 계시지요.
그 아깝게도 쉬운 길에 가셨어요. 근데 그 양반은 그 12년 동안, 10년 동안 다 세상을 떠나서 그냥 꼭 산에 가서 오로지 그야말로 참 산매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그 참다운 성품, 아까 말씀드린 불성 또는 자성, 우주의 참다운 성품과 하나가 딱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신통도 하고, 아, 또는 우주를 갖다 허 내다보는 이제 천안통이 생기고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학문은 전혀 안 배운 부입니다. 학문은 전혀 안 배운 부인한 이제 비백한 나라로 자기 제자가 이제 다그 학문적인 체계를 다 세웠어요. 그런 게 그이뿐만 아니라 역시 우리가 그 삼매 든다고 생각할 때는 삼매 들어야 정말로 참 신통요지를 부릴 수 있는 그 법성, 우주의 그 참다운 불성으로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오로지 한 군데서 오로지 우리가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게 같이 참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아, 3개월 동안 하면은 한 일주일 동안만은 이제 용맹 정진이라, 밤낮으로 안 자고 안 눕고 이제 공부를 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제가 불자님들도 가끔만 그런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그저 부처님 가르침 믿고 그냥 마음 편하게, 아, 모두가 부처니까 좋지 않는가, 이제. 그것도 좋지요. 그것도 좋으나, 그걸 위해서는 힘을 얻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가 안 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부처기 때문에 아무 때 우리가 부처가 되어도 부처가 돼야 돼요. 기왕 될 바에는 금생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해서 여러분들 또먼길 가시려면은, 아, 또 너무 늦으면 이제 곤란스럽고, 저도 서울이나 한 번씩 갔다 오면 참 칠레입니다. 아이고, 서울에서 빠져나올라 어쩌려 그냥 그러는데, 그렇게 먼 데서 오시니 생각하면 저도 굉장히 참 마음으로 참 미안하고 답답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많은 말씀을 이제 안겠습니다마는, 그 부처님 공부하실 때에 꼭 일상산매라는 것을 아주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일상산매는 한일자, 아사로상자, 모두가 다 하나의 결국은 하나의 치상이란 말입니다. 둘이 있고 셋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주 전체가 하나의 생명의 이른바 치상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일상산입니다. 어느 도인들이나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철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주의 실상을 안 놓치고서 우주가 참말로 우리 중생이 보듯이 천차만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하나의 실상이기 때문에 실상에다가 마음을 두고서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일상삼매고, 그 다음에는 일행삼매라. 한일자 행하랭자 일행삼매라. 일행삼매는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라는 그 자리를 생각에 그때는 간단이 없이 사이가 없이 그대로 지속을 시킨단 말입니다. 참선의 교과서 같은 육조 단경에도 일상삼매, 일행삼매란 말씀이 6군데나 있습니다. 6군데나. 그리고 육조 단경은 내내야 참선의 교과서 같은 그런 경로인데, 그 마지막 그 부처품이란 것은 결론 같은 경화입니까? 부처품에 가서 그대들이 만약 그 열의 부처님의 종종무량의 법을 통달하려고 하면은 마땅히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정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제가 여태까지 말씀한 것도 모두가 이제 일상삼매, 일행삼매를 제가 이제 아주 역설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조 해능 스님뿐만이 아니라 특히 사조 도신 스님, 또 달마 스님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일일이 제가 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으나 아무튼 어느 도인들이나 대승불교의 할아버지라는 만명스님이나 또는 용수보살나 또는 달마대사나 말입니다. 모두가 다 법문의 그리 요지가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입니다.
일단 살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생명의 일상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거기다가 이제 마음을 잠시간 두고 갔다 그냥 뭐 다르게 생각해 버리면 또 그것이 흩어지겠지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지속시키, 이른바 염념상속이라, 생각에 이렇게 상속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행삼매입니다. 일행삼매를 꼭 명심하셔서, 참선선방에서 공부하시든지, 또는 세속에 계시든지, 될수록 그 일당삼매, 일행삼매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무실 때도 그렇게 하시고, 주무시면 그동안에 공부가 교회갑니다. 그 주무시는 그동안에 공부하자 안 되면은 또 이제 막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또 역시 일상삼매, 일행삼매를 다시 그냥 아차하고 챙겨야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그날 우리 생명 자체가 금세 있는 동안 꼭 한사코 그렇게 하시면은 그때는 정말로 빨리를 못 깨닫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임종 때는 틀림없이 허언이 확철대오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나무 사가문이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문이불 나무